이거 하실 때는 만약 크게 하시려면 설계 사무소 가서 설계를 해서 몇 동 지시려고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들이 지금 현재 고민 중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양식업 허가증이 나와요. 시에 가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를 해도 돼요. 내수면 양식. 내수면. 내수면 양식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가서 시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요. 내수면 양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뭐뭐가 필요하냐. 걔네도 잘 몰라. 안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멍청해가지고 500제곱미터는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그러면 이 허가증이 나와요. 수주 면적이 수주.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 사례 맞추셨구나. 다른 시설. 시설은 상관이 없어 전혀. 시설은 뭐 전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 수조 면적은 맞춰야 된다는 거. 아 근데 이걸 500제곱미터 넘어가도 돼. 근데 정말 시설을 하면 되니까. 돈 많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이 정화 시설이 또 두 가지예요. 넣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침전을 한번 시킨 다음에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저기 그 150평에다 하면은 몇 미 정도로 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한테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지금 넣은 거는 처음에 한 6,500미 정도 치어를 그렇게 넣었어요. 그거 한 개가 치면 되겠네. 근데 한 2, 3미까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수족관 이게 한 6m거든요 지름이. 큰 데는 10m고 그 이제 일반 그 양만장에서 하는데 걔네들은 뭐 밀식으로도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어는 키우는데 한 1년 빨리 키우면 1년 출하하려면 그럼 한 3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좀 늦으면은 1년 6개월 이 정도 돼요. 치어를 가지고 와서 근데 치어라는 게 이제 치어는 막 진짜 막 실처럼 생긴 거. 예, 예, 예. 브로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볼펜 사이즈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예, 예. 저희는 이제 브로꾸라고 이런 걸 넣었어요. 치어는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치어는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마리당 만 원씩까지 막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치어가 4천 얼마인가 막. 처음에 하면 그 치어는 기술이 없으니까 좀 어려울 거고. 브로꾸라고 약간 좀 큰 거를 사서 키우는 게 유리한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거를 수입을 하려고 저기 하는데 뭐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농지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규제가 있나요?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시에서 한번 상의하시고 농지에다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농지에다가. 네. 왜냐면은 이게 양식업이니까 내수면 양식업이니까. 그래 보시고 치어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예, 예. 살게 하면 되고 최대한 온도는 그렇게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 시설 할 때 아예 암막으로 안쪽에 깜깜하게 그래야지 얘네들이 원래 양만장에는 깜깜하게 해서 24시간 키우는 거 하루에 두 번씩 밥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햇빛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 대신에 여기에다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시설을 할 때 좀 잘 된 데 가서 이 물 온도를 과연 어떻게 맞출 거냐 애정하게 44차로 그나마 이제 온천수가 들어가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좀 크게 이제 연료비가 안 되는데 겨울이 문제라고. 안 되면 얘네를 다 수거해서 한 곳에 또 모아가지고 별도의 온도시설을 해서 해놓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겨울에는 이제 수족관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니까. 나눠. 어차피 이제 이거 나눠놨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지금 키우는 거 보면 담요 이렇게 덥잖아요. 그만 새까만 거 모종 키울 때 여기는 아직까지 추우니까 고추 모종에 이거 담요를 덮어 놓거든요. 그렇게 덮어 놓는 방법도 괜찮고 지금 저는 이런 통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 다공호수 집어넣어서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이 기둥 하나 세워서
이쪽에다 한번 더 싸주는 거지. 한번 더 싸주면 1중, 2중, 3중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아무튼 온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우스의 단점이 겨울에 밤 되면 열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비닐이니까. 이불을 덮어줘야지. 낮에는 올리든지 기계로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감아 올려서 올리고 밤에는 내리고 타이머 달든지 햇빛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되니까 이왕 하시려면 그런 시설을 처음에 하시는 게 유리하지. 30도 넘는 물을 계속 공급해도 겨울에는 보온을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 수온을 맞춰야 이게 되니까. 수온이 이게 물이 양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UV를 따지면 온도 올리기가 힘들어. 한번 올라가면 또 쉽게는 안 떨어져. 그렇지, 쉽게는 안 떨어져.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물이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 그러니까 관정에서 내가 예를 들어 한 50m 빼가지고 이렇게 온도 재면 한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m 빼놓으면? 네. 지금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나와요? 거기 우리 그 원천수가 31.8도인데 네. 그러면은 뭐 빼놓으면은 25도 이게 이제 관정 안에서 잰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물 받아서 잰 거예요? 뭐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온천에 들어가는 거는 땅속에서 왔을 때 알 수가 없네. 대보에서 들어가는 거 안에 들어가지만 그거를 뜨거운 거라 해도 바깥으로 빼나오면 거리가 있으면 어차피 식어서 한 10도는 안 내려갈 거야. 그게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키우는 기술은 좀 배우셔야 되고 아무튼 유황 온천수가 있다는 건 좀 유리한데 대신에 온천수만 하면은 애들 잘 안 큰다는 거. 아, 그렇지. 그다음 법제를 해야지. 그쪽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유황액이 있어요, 따로 예, 법제된 예. 거. 예. 그거랑 약간 저수지물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 미생물이나 이런 게. 그래야지 애들이 잘 커요. 순수히 수돗물에 딱 키우면 잘 안 커요. 아, 그럼 지금 사장님 키우시는 거는 냄새 같은 게 전혀 안 납니까? 이런 방법으로 키우면? 네, 그 유황을 먹어서 그런지 이 먹어보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저도 먹어봐도. 비린내나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 냄새 제거하는 게 유황도 이제 유리한 조건이지만 폴리페놀 성분을 조금만 첨가하면은 냄새가 확 없어지거든요. 폴리페놀. 폴리페놀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그 폴리페놀 성분을 갖다가 유황수에다가 약간 첨가를 해서. 이 폴리페놀이 이게 황약품인가요? 아니면은? 뭐? 아니죠. 그냥 자연 인체 속에 모든 이런 식물이나 동물, 뭐 사람 몸에도 다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 성분이 냄새를 제거해 주는데 이게 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질문사항 나가기 전에 한번 보시기 전에 또 아,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 좀 보고 네.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아,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다시 사장님 찾아와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판로나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식당을 하나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선 우리 자체 내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이제 1차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팔로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는 됐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무태장어 협회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한번 모였었어요. 1차로 아, 그래. 무태를 따로 키우는 데가 있어요. 양만장에서 그거를 좀 톤 단위로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한 이거는 약간 변칙적인 방법인데 걔네들이 키운 거를 사서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깨끗하게 키우면 이제 그 맛이 난다는 거죠. 저기 무한의 가리가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게 중국에서 네. 필리핀 중국 이쪽에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갯벌에다 그냥 풀어놨다가 3-4개월 후에 건져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면 이제 이게 해감이 되고 네. 체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몸속에 이렇게 해독이 되니까 해독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독시키고 그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얘네가 양만장에서는 어떻게 빼냐면은 이 라인을 연결을 해요. 네. 수족관에 한 150mm 파이프를 쫙 연결을 해요. 그래서 물을 빼. 그러면 장어가 그걸로 싹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거 선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롤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 돌아가요. 이게 그럼 이 간격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만한 놈은 쏙쏙 빠질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제 샤워기 틀어놓고 그럼 얘네가 요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작은 놈은 쏙쏙 빠지고 큰 놈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놈은 일로 던져서 사이즈를 이제 선별하는 거야. 작은 놈들은 여기서 물을 타고 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양반장 이제 다른 저거죠. 네, 통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죠. 이거 한 번 건드려 놓으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얘네가 좀 민감하다. 되게 예민한 건데. 네. 그래서 조금만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반장에 살라면 한 수족관을 그냥 통째로 아도 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빼려고 했더니 뭐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몇 톤씩 판다고요? 그니까 몇 톤이 될지는 모르죠. 한 수족관을 다 그냥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수족관 하나를 전체 하나를 다 비는 거죠. 150평, 150평 이런 걸 전체를 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수족관에 뭐 이게 10개면 10개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한 수족관을 다 빼는 거예요. 거기 6m짜리 뭐 10m짜리 있잖아. 그러니까 수입을 내고 연락을 하면 우리 김팀장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네. 그쪽으로 한번 연락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한번 잘 된 시설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예, 예. 한번 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한번 사장님